주사위 나를 보소서 나를 보소서 나를 보소서 오 하나님 부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이 있다면 내게 그 길을 열어주소서. 그 길이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일주일들을 그 길을 하게 해주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눈물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끌어들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오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오니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 이곳에 계신 아버지여 내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내가 가오니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오늘 내가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나가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타락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약속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자리에 모였지만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음의 부르짖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나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부결하심이 내게 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실 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오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눈물이 신의 물처럼 흘렀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흘릴 수 있는 눈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적인 타락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도덕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가가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주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제 가야 할 곳과 주셔야 될 곳은 많으나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을 받는 자들의 영혼을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도 주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이 멈춰지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다시 의탁하오니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둠에 사로잡혔던 모든 아픔의 기억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임하여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제는 의탁 없는 헌신이 아니요 고민 없는 기도가 아니요 고난 없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에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위험이 발전하고 의탁함으로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할 수 없는 고통스럽고 무너진 나의 마음을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는 힘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으니 하나님 내 주 예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그 마음에 여러분의 두 손을 마음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주님의 회복하심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영혼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소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같이 나의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어. 오랜 세월 동안 방황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나의 마음도 이제는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택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 고백하는 마음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들의 마음을 품어주신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이 자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가 부르신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아버지, 북한 땅에는 2,700만의 잃어버린 영혼들, 대륙에는 14배의 죽고 있는 영혼들, 일본과 홍콩과 대만과 많은 섬나라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겠사 갈 수 없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나의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슬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산권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나니 공산권에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15개 모슬렘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슬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분들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온몸을 의탁하여 끌어엎으며 주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며 나의 생명을 바치오니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먼저 공산권에 의탁한 형제 자매들은 이 무대 위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예 넘는 생일을 부탁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끌어안았더니 하나님 갈 수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맞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끌어엎드려 아버지 나의 생명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리
사랑하오니 보이소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자비 강하지 나의 손이 나의 심장을 쳐봤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소서. 주님의 가난한 것을 주저하지 않겠소. 그래서 너를 감은 대로 꿇어 엎드려 하나님 모슬렘을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복음이 없는 그 땅을 향하여 내 인생을 바치오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혼들도 이 앞으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가는 것마다 영적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은 걸어가고 오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섬나라도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